깊고 그만큼 위험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다. 사망하는 사고가 많으니까. 산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허의 사고들. 특히 겨울철 산악사고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사고로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들. 그 숨가쁜 산악구조 현장을 따라가 본다. 막바지 겨울 산행을 즐기기 위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설악산. 아, 한파도 풀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겨울산 좀 즐기려고 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온통 새하얗게 물들었는데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황홀 그 자체다. 겨울 산행의 백미는 바로 이 설경의 장쾌함 아닐까? 야, 겨울에 이거 선물이다, 선물 진짜. 오,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게 돼서 자꾸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겨울산 최고! 겨울산은 아름다움과 함께 위험도 공존한다. 구조출동. 분부산하 산악구조출동입니다. 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아 산악구조대원들의 발길은 늘 분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눈이 온 뒤엔 추락과 실종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된다는데. 지금 아침 8시에 그 조봉 등산로라고 거기를 그 8시에 출발하셨다는데 현재 시간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요구조자 위아래 옷 검은색 옷이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빨간색. 60대 여성의 실종 사고. 해가 지기 전에 찾아야만 한다. 소방 헬기는 물론 의용 소방대와 구조견까지 동원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시작됐는데. 네,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야간 수색을 하더라도 저체온증으로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많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이제 개를 투입을 하는 거죠. 엄마! 아, 보자. 엄마! 실종 신고를 한 아들의 애절한 외침. 엄마! 이때 발견된 유일한 단서, 발자국. 위로 올라간 흔적만 있지 내려온 발자국은 없는 상황. 요구조자로 추정되는 그 사이즈의 발자국이 지금 산 쪽으로 하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 따라 지금 그 추적해볼 지금 예정입니다. 발자국을 따라 구조대가 이동을 시작한다. 어느새 어두워진 산속 날씨가 야속하기만 한데. 아들의 마음도 점점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어머니가 거의 매일 산을 타시니까. 저도 그래서 별 걱정 안 했거든요, 그때. 근데 너무 늦으니까.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수색을 멈출 수 없다. 영하의 날씨에도 땀으로 흠뻑 젖은 구조대원. 아, 땀이 나가지고. 가셔야지. 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오는 길에 멧돼지 무리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멧돼지까지 출현했다는 소식. 멧돼지 쳤다고 무서워서 못 갈 건 아니잖아요. 무려 3시간에 걸친 실종자 수색. 시간이 지체될수록 저체온증의 위험이 커서 구조대원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간다. 과연 실종자는 무사히 아들과 만날 수 있을까? 찾았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예, 괜찮으시죠. 아, 저 동네 거의. 다행히 그 반대쪽으로 간 팀들이 그 찾으셔가지고 다행이고. 또 건강하시다니까.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산악구조대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일단 빨리 엄마 보고 싶어요. 아. 그렇게 아들은 엄마를 향해 발길을 재촉한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주머니도 이상 없고 우리도 잘 내려오고 정말 다행이에요. KBS